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우정낚시가 되겠네요. 많은 비가 오는데도 많은 조사님들이 오셨어요. 각 포인트마다 안 앉은 자리가 거의 없네요. 저도 제 포인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소강 상태예요. 오늘도 배에다가 물침대 포함해서 5성급 호텔 마련해 놓고 자연과 동화되어 하룻밤을 지새울까 하네요. 우중 날씨에도 많은 장어 조사님들이 오셨어요. 미라실의 각 포인트에 모두 다 앉으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만큼 많이 오셨어요. 조사님들 모두 대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열심히 노력을 해볼까 하네요. 현재 시간이 7시 3분이에요. 비가 오는 관계로 조금 일찍 투척을 하려고 하네요. 투척은 완료했네요. 현재 시간이 7시 25분이에요. 미끼는 말지렁이를 사용했고요. 수심은 갓 쪽으로 붙인 것은 8m, 앞쪽 3m는 12m, 7m는 15m, 20m, 18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현재 시간이 10시 35분이에요. 오늘은 비가 와서 오히려 더 운치도 있고 고기도 또 좀 입질도 좀 하리라고 생각됐는데 반대예요. 잡어 입질도 뜸해요. 수위는 지금 현재로 제가 차리 때하고 거의 똑같아서 안정수위예요. 근데 잡어들조차 입질이 없네요. 참 특이하네요. 지금 먹이활동이 뭐가 문제가 있네요. 쏘가리라든지 준치라든지 이런 애들이 잡아먹으러 밖으로 막 잔고기들을 모는데 오늘은 조용해요. 아, 비가 또 오기 시작하네요. 비 내리면 운치 있어요. 이 비나릴 때 어릴 적 둔벙에서 대나무에다 실 엮어가지고 낚시하던 추억이 생각나요. 철사 끊어가지고 휘어가지고 낚싯바늘도 없이 그래도 피리들을 많이 잡았죠. 딱 대물오는 날씨인데요. 우중낚시 중에서 전혀 입질이 없네요. 참 특이한 게 쏘가리 준치가 밖으로 잡아먹는 지금 모습들이 전혀 초저녁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새물냄새를 맡고 골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시간이 12시 8분이에요. 참 우중낚시치고는 너무 잡어 입질도 없고 전혀 입질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2시까지만 하고 눈을 붙일까 하네요. 내일 또 낮에 약속도 있고 해서 새벽 타임도 포기하고 2시까지 없으면은 자동빵이나 좀 기대하면서 눈을 붙일까봐요. 현재 시간이 5시 1분이에요. 비가 그친 후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비가 끝나야 마무리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쏘아붓고 있습니다. 밤새 우중낚시에서 장의 얼굴 하나 보지 못하고 깡을 치고 말았네요. 2번만 걸려 있어서 반대편 쪽으로 한번 빼볼까 하네요. 다음에 또 도전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